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정말 나래 예술단의 공연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리신 만큼 또 여러분께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네, 지금 저기 준비하는 대기실이 있는데 네. 아주 난리였어요. 준비가. 정말 여러분들께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제 답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힘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나래예술단 공연의 무대 이름하여 신봉사와 뺑덕이네. 네. 신봉사와 뺑덕이네. 네. 자, 기대되시죠? 이 제목부터가 남다릅니다. 예, 예. 다른 공연과 다르게 또 극중에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웃음과 감동,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만남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신봉사 뺑덕이네 출발합니다! 신봉사 신봉사! 신봉사! 웅덩이! 우네, 여기 잔치 오셨구만요. 엄청나게 많네, 사람이. 아니, 그런데 이 많은 데서 신봉사를 어떻게 찾는데야? 아따, 아이고, 힘들고. 신봉사! 아이고, 신봉사가 안 나오는데 저랑 같이 한번 크게 불러볼까요? 저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신봉사님! 아이고, 소리가 작아서 안 나와요.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신봉사님! 아이고, 신봉사. 엄마! 아이고, 신봉사. 네네. 예, 잘 아시죠? 리허설. 리허설. 예, 연습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예, 하시면 됩니다. 네. 막간만, 그 막배기만 보셔도 좀 다르시죠, 여러분?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극도 극이지만 제가 뒤에서 녹화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녹화의 원활함을 주기 위해서 조금 실제와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네네. 준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할게요. 지금 예, 리허설을 이렇게 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삼씨 신봉사 연기 어떠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저분 바로 집어치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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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도 정삼 씨는 출연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고요. 아니요, 저 조금 이따 노래해요. 아, 그 마당극.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 예. 제가 아, 없어서는 절대 안 될 시기에 그 시기에 제가 투입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예, 네. 여러분들 정삼 씨 언제 투입되는지도 네, 유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나저나 오늘 최승희 씨도 참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 중에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재능 기부하러 오셨어요. 아, 그럼요. 예, 네, 오늘도 네. 유일하게 쉬는 날이 오늘이에요. 최승희 아나운서가 네네네. TJB 방송국에서 유일하게 쉬는 날이 오늘인데 오늘 그 휴일을 반납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데이트도 못하고 애인이 아직 없죠? 없죠. 데이트 못한 거죠. 예, 이 자리에 나와서 데이트 못한 건 아니고 아직 애인이 없어서. 혹시 집안에 시집 안 간 처자, 그냥 괜찮은 처자 있다는 집 어디 있어요? 이 친구를 뭐 그냥 우리 예, 제가 몸에 하자가 있진 않습니다. 손녀사위나 뭐 이렇게 예, 아무도 안 계세요? 야, 당신을 싫어하네. 이번 생에는 결혼을 못 하겠네. 평생 혼자 살아야 되네. 예, 평생 혼자 살면서 정삼 시키고 살아야겠네요. 예, 예. 근데 제가 혹시 이 중에는 뭐 괜찮은 아 여기. 아, 애인 없어요? 없습니다. 저 친구 어때요? 와, 멋지세요. 아, 정말 멋지세요를 들었는데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구나.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서울 사는 선란희라고 합니다. 아, 원래 대전 사는데 같이 대전 산다고 할까봐 서울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남자친구 없어요? 네. 아, 그럼 저는 어떠세요? 없게 생겼네. 예, 왜 그러세요? 은담 씨. 아, 저는 어떠세요? 아, 멋지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귈 의향이 있습니까? 아, 멋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번 생은 혼자 사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아, 좀 안타깝네요. 사실 그럼요.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이유가요. 네. 방금 전에 인사드린 그 양용모 단장께서 저희가 둘이 같이 하는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래 예술단이 1년에 한 번씩 좋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공연을 한다 해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한테 만약 그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도 참가를 하겠다. 네네. 재능기부를 하겠다. 예예. 예. 거절할 수 없게 방송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선뜻 오케이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후회를 많이 했다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 선뜻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마당극 준비됐습니까? 네, 이제 가겠습니다. 뒤에 카메라도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사 맨덩이에 출발합니다. 신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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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 우더미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다요? 엄청나게 많네. 아니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신봉사를 어디가 찾는데요? 우더미 신봉사 신봉사 어디 갔겨? 신봉사! 아이고, 나 혼자 부르는 힘도 들고 소리가 작아서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크게 불러봅시다. 나가 하나 둘 셋 하면 신봉사님 크게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신봉사! 어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가 작아서 그런 거 안 나오네.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신봉사! 아이고, 나였는데. 어따! 나를 잡을까? 어따! 너는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오? 야, 이 사람아. 나도 이제는 든든한 눈이 있지. 아, 목소리 고운데다. 아, 또 거기에 또. 아이고, 장님 눈에 미인이라구라. 어따! 야! 너 시방 나보고 한 거지? 아니요. 내 얼굴도 아니요. 내 얼굴 어디서 뺀동네 여보. 아이고 저짝 보고 그랬어. 그랬어. 아이, 들어가 들어가 진짜? 들어가 들어 가라고. 내가 얼굴이 좀 되었다. 꼴에 또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나저나 황성다시였었어. 아 나 같은데 이제 그 뭔 황성까지 아 뭐하러 갔단 말이야. 전하 맹인 다 모아놓고 잔치도 하고요. 그 중에 신봉사처럼 유식한 맹인은 피었을까? 아이고 왜 이렇게 다리 힘도 없어 피죽도만 잡쌌나. 그나저나 저 황승이 가셨어.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 왔다네. 아이고 이 무작문 좋아. 아이고 신봉사 쳐다보다가 이자 부끄멍거려. 나하고 할 말을 잊어버렸어. 그래요? 응. 어이 들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고을 수령들에게 모든 맹인이 잔치 오도록 명이 내렸다 하니. 그렇지. 어서 체리하시오. 나는 전달했으니까 눈 잘 뜨고 이쁜 뺑덕내하고 잘 댕겨오소. 어이 들어가. 아이고. 아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아 이봐 뺑덕이네! 저 여기 있으라! 아 여보 뺑덕이네! 아? 아 여보 뺑덕이네! 에? 나들 고 자네 젊어! 만일 내가 죽는다면 아 자네는 어쩔 건가? 아이고 영감! 영감 없는 이 세상은 불안 땐 부들장이요! 영감 없이 내 어찌 살라고! 그날이 내 제삿날이지 나도 퐁당 죽어 한 무덤에 들어갔지요! 아 그러면? 아 내가 말이 있어! 뭔데를 가게 된다고 자네는 어쩔 건가? 개나리 버찜 하나 딱 쥐고 천이라도 만이라도 뺑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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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찾아오지요! 아 그래 첫 번인가? 오늘 개딸년이 거짓말을 해? 아이고 저리 좋아. 아니 자네 속이 나는 그런 줄 벌써 알고 있지만은 아 자네가 어찌나 오나 보자고 한 말이세. 그런 녀석 저 길 따라 잡이 나게나. 어디 가실까? 아, 황성 뺑인 자세가세라. 황성이요? 네. 난 안 갈라요. 내가 눈 두 개 달린 내가 맹인 잔치 오라고 하는데 내가 못 알아봐. 안 그러요? 그러니까 영감이나 다녀오시기야. 아니 언제는 옆일 정분이 아 빨리라도 따라가지요 하더니 아 다 거짓말했구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러면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 말이요. 아 지키에 뭐 아 먼저 저 아랫마을 김첨진에 가서 저 맡겨둔 200냥은 찾아오게나. 어째 돈 잘해 둬야겠네.
뭔 200냥 말이오? 아, 저 수개월 전에 맡겨둔 돈인데. 아이고, 영감아. 네. 그 돈이 아직까지 남아있단가요? 아이, 무슨 소린가? 아니, 그 돈을 다 썼는가? 아이고, 씨. 세상에 언제는 떡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함시로 맛있게도 잘도 드시지만 이제 와서는 나보고 그 돈을 다 썼다고 아이고 그래. 아니 그죠? 200냥 고기 먹고 떡 먹고 하면 아 다 썼다고? 아니 200냥이면 아 돼지가 몇 마리고 아 떡이 30kg는 아 될 것인데. 그럼 내가 그 돈을 나 혼자 다 먹었단 말이야. 빚쟁이 나왔는데 이게 빚쟁이. 아이고 그럼 아랫마을 저 만석이네 가서 아 빌려준 쌀 50석을 팔아오게나. 아이고 이러잖아. 아이고 또 무슨 일인가? 아이고 어째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째 이렇게 쉰 것이 먹고 자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니 그 쉰 것이 먹고 싶다고? 예.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그 50석 내가 친죽에 팔아서 맛있는 자두 사 먹고 맛있는 과일 딸기 사 먹느라고 그 돈 다 써먹어냈어. 무엇이 잘못이는가? 아니 그나저나 저 쉰 것이 먹고 싶다는 것 저 폐기가 있다는 것 아닌가? 아, 오면 글쎄 네. 나도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고. 어디 가만 있어봐라. 아니 저 엉덩이를 만져봐서는 저 쌍둥이가 천둥이가 뜨거워요. 네. 배 만져본다더니 엉덩이 만져본겨 영감아? 언제 알았으니까 얼른 우리 황성으로 길 떠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만 가요? 아 우리만 가지 또 누가 가? 에휴 우리 둘이 가면 심심하기도 하고 하니까 저기 가려면 담뱃대 심부름에 오줌통 심부름에 냇물 가려면 업어서 건져야지. 그걸 다 누가야? 저 건너 자는 황봉사나 데리고 갑시다. 아니 저 황치자에서 말이야? 안 돼? 왜? 아 그럼 영한 음이가 누구야? 아이고 영한이 음용하면 지까지 거 음용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 무슨 상관이 있어? 아 이리 고운 뺏덕이냐고 있으면 그 음용한 놈이 우리 영감 걱정도 팔자요. 난 아무 상관 없소. 아무리 상관이 없대도 아 10번 진복이란 말이 있네. 그게 뭔 소리다요? 아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단 말이오. 아이고 영감아 찍는 도끼도 도끼 나름이지. 나는 10번 아니라 100번을 찍는다고 해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아니 뺀덕이 내가 10번 아니라 100번을 넘어가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들었더니 어디 참 길가로 참이나 하더라. 어딜 가실라고? 눈도 어두운 영감이 어딜 가려고 그러시오? 눈 밝은 내가 얼른 갔다 올라요. 그래? 아 그래 뭐 내가 가서 데려올 텐데. 그럼 집에 들어가지 말고 대문 밖에서. 어머 괜찮아. 황봉사 침세버리 대인장지에 가자고 랍디다 하고 아 빨리 오소. 내가 얼른 핑 갔다가 하고 올라요. 이북에 뺑덕이네. 아 그래요? 아직 댕겨왔는가? 아이고 안녕 출발도 아니었소. 응 그럼 지체 말고 댕겨왔어. 자 바로 와야 하네. 알겠을게. 영감은 어여 들어가서 낮잠에 한신 주무시소. 먼 길 떠나야 함께. 알겠네. 어여 들어가. 어여 들어가 들어가서 나오지마. 어여 들어가 어여 보고 잡은 거 시상해. 아이고 이제 소원 성취하겠다. 아이고 저놈의 영감 등이 웃지나. 눈만 없지 귀는 밝고 척간 예민해가지고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조심조심 하다 보니 내 사랑 황봉사 못 본 지를 온 석 달이나 넘어가 버렸어. 내 사랑 황봉사님 내가 가요. 아니, 내가 가요. 누구한테 유명하게 나를 불러. 아이고. 야, 너는 누구냐고 없냐? 아이고. 어머, 이게
된다 싶어 일부러 저림으로 지금 신봉사님을 찾아가고 있는데 어메 너무해요 나를 그렇게 못 믿는단가요 나는 하루하루 한 생각에 잠도 못 잤는디 아니 시방 그 말을 나무로 믿으라고? 믿어야지 밤잠을 못 잤다면 그것이사 아 신봉사 심히 장사했는갑네 그런 깨달음 잊어버렸겠지 어메 어메 지금 뭐라 그랬어 신봉사가 심히 장사여라? 그랬지 아이고 내 팔자야 신봉사가 심히 장사면 동네들은 천하 장사겄다 그러면 황봉사는 평강세다요? 평강세? 아이 그 말을 이렇게 아랫도리에 심이 탁 들어가는디 맹동네 이리 와봐 어디? 이리 와봐 어 잠깐! 어 왜 그래? 아휴 서둘면 서둘러 게 아니지 먼저 작전을 짜야 되지 않겠소 뭘 그렇게 서둘러 아 그러네? 응 그 말을 들을게 이리 와 갑자기 거사기 생각이 났어? 거사? 응. 거창하게 나오네. 뭔 거사요? 아, 자네가 신봉사하고 살면서 어. 그 많은 대사를 싹 긁어모았다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 알을 수가 있지. 내가 팍 긁어모았지. 그래서 이거 비단 치마, 비단 조거리 이거. 맞아, 예쁜 거 많이 달았잖아. 내가 팍! 여기다 확 끌어모았지.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뭐죠? 우리가? 뭐죠? 황성을 황성을 가다가 네? 가다가 주방에서 잠을 자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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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황성 맹이 자체 우리 두 대회까지 가면 심심하고 보니 아,
담배대 신부를 시킬 게 뭐라 그런데? 신부, 담배대 신부님이라? 아, 그러면, 아이, 심세몽이 내 담배대 신부름을 한단 말이오. 내가 심세몽 담배대 신부름을 허시친단 말이오. 아니, 뭐셨지? 야, 이거 봐! 아니, 저 젊은 놈이, 아, 늙은 담배대 신부름을 하지. 아니, 늙은 놈이, 아, 젊은 놈 담배대 신부름을 해? 아, 그러면 나 안 갈라요. 아, 가지 마라, 이놈아. 너 가지고 꼬적지근 했는데. 아, 저, 마누라. 아, 이사 가마자. 저, 우리끼리 가서 가자. 내가? 야, 왜 안 간다고 해? 그, 도저히 짜야 돼. 그래, 간다고 해야지. 아, 심세원? 아, 심세원, 심세원, 심세원. 아, 몰라고, 몰라고, 몰라고. 가만히 생각해볼게. 아, 젊은 놈이 늙은 놈 대배 대신으로 물어야지. 아니, 늙은 놈이 젊은 놈 대배 대신으로 물어보면 쓰겄어. 그냥 같이 올라갑시다. 아니 진짜 그럴 것이지. 아니 어째 눈 너무 쌓는 것이. 아 용기분이 나쁘네. 아유 어째. 아니. 네. 방금 있던 담배띠가 없네. 영감. 어. 담배띠 여기 있어. 아 자네 담배띠 어디서 가지고 오는가? 아, 아니 아니 그 방금 무슨 얘기 듣고. 내가. 감시려고 미리 담배를 태워 놨었어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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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래. 어이가 어이가 너는 저쪽 가서 따라와 이놈아. 참 더러워서. 아 무엇이었지 이놈. 아이고 영감님 힘쓰지 마. 항상 가야 되니까 어여 길 떠날 차비합시다. 아 그래. 아이고 길 떠나야지. 자 어서 길 떠납시다. 아이고 길 떠나. 아이고 앞에 잘 가세. 자 심심도 하고 하니 영감이 길론에는 한번 부르시오. 내가 입장만 칠랑게. 아 그러세. 아이고
함께. 아니, 집까지는 왜 무슨 노래를 불러 저게? 아니, 내 까놈이 왜 못 불러요? 아, 집 까놈은 못 불러도, 아, 내 까놈은 불러요. 뱅! 내가 노래를 헐랄게. 아, 입장 다 틀란가? 야, 이놈아, 뱅이라니. 아, 뱅이라니! 아니, 그럼 뱅이 뽕이야? 야, 이놈아, 더블런 뱅이야? 아니, 그럼. 소라는 뱅이니, 걸어놓으라는 뱅이야? 아니, 아이, 저런 놈을 만나. 나이 많이 먹은 노인하고 사는 얘기를 뱅드거머니라고 하는 거야? 무식한 놈의 새끼야! 이 양반 참 웃기네. 젊은 놈. 알았어, 알았어. 뱅드거머니. 아, 내가 노래할란께 깜깜 칠란가? 하시오. 내가 해줘. 어디로요?
차단에 의리 없고 싸가지 없는 요나라. 버리고 내가 무엇이 잘됐소냐? 어라, 현명하신 박씨 부인도 죽고 살고 내 딸 청이도 생죽음을 당했지. 생각하는 미친 놈이로구나. 아이고 여보 광비부이 내 딸 정아 아이고 여보 광비부이 Yeah.
어머, 앵콜도 안 하네, 앵콜도 아니야. 아이고, 앵콜을 하셔야죠. 근데 앵콜 해도 여긴 앵콜이 없어요. 그냥 한번 하고 들어가면 끝이야. 또 앵콜 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죠. 얘들아, 풍악을 울려라.
땅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내 아버지 진명이다 빛을 보도록 하여라. 네.
재밌으십니까? 네. 재밌으세요? 네. 박수 안 나와요? 그래요. 어때요? 저희가 1년간 준비하고 사실 뭐 이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이 1년이지 여러분 뭐 전부 다 일을 하시는 전문 또 예술인이 아니세요. 실 업무에 또 종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웃입니다. 이웃이 이렇게 없는 재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굉장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모든 분들이 많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